좋아요, 구독. 또 항공 섹터가 경기 민감주다라고 하셨는데 네. 거기에 추가적인 또 섹터군들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혹시 다른 섹터군들을 경기 민감주 중에서 석유학이죠. 석유학 쪽. 우리가 석유학 하면 좀 복잡 난해하게 이해를 하실 정유주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네. 계세요. 그러니까 네. S-OIL이 석유화학 종목 아닐까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석유화학은 전통적으로 다섯 종목이십니다. LG화학, 그다음에 하나솔루션, 그다음에 그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이 다섯 종목이 석유화학의 전통적인 종목이고요. LG화학과 하나솔루션은 소재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생산 종목이 아니라 소재를 만드는 회사이고요. 나머지 롯데케미칼과 대한유화와 금호석유는 그 생산물을 만드는데 생산물이 뭐냐면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많이 쓰는 일회용품, 포장재 등등의 그 우리가 경기가 호전될 때 경기 민감주라는 것은 경기 회복주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많은 쓰임새가 그 이루어지고 많은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일회용품과 관련된 그 소비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들 종목의 흐름이 경기가 살아나는 과정에서 주가의 상승도 같이 동반해서 흐름이 나타난다는 측면에서 저는 석유화학도 동일시하게 이런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될 거라고 판단되는 내용으로 그중에서는 뭐 금호석유 같은 종목들이 네. 전반의 흐름에서 개선이 되는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항공주라든가 석유화학이라든가 유통주 같은 경우는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우리 그 이재영 앵커도 네. 뭐 월급이 올라가고 돈이 많이 벌리면 백화점에 쇼핑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행도 가고 그렇죠. 네, 쇼핑도 하죠. 그래서 유통주는 네. 이제 백화점 관련주들입니다. 네. 그래서 경기 민감주도 섹터가 이제 이러한 종목들 내에서의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백화점 관련주도 그동안 소외됐고 흐름이 정체된 상황이지만 경기 회복 과정에서 내년도까지의 흐름을 봐서 지금 시점 투자 관점으로 가능하다라는 측면으로서의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에 대한 투자는 우리가 이제 이후에 시장이 경기가 좋아지고 시장이 활성화됐을 때는 주가 이만큼 올라가 있습니다. 그때 늦은 거죠. 네, 우리 네. 안정적으로 더 이상 빠질 가격대의 흐름이 크지 않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 매수해서 가지고 가는 측면에서 접근을 할 때는 경기 민감 섹터의 종목들이 투자 관점으로 가능하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경기 민감주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가져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또 대한항공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대한항공에 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대한항공은 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이슈가 있죠. 네. 10월에 저기 미국에서의 그 합병 관련해서 관련 내용이 발표될 시점입니다. 미국에서 마지막 남은 이제 관문이긴 한데 미국에서 합병 뭐 허락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네. 합병에 대해서 인정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초에 유럽에 대한 합병 승인이 났을 때에도 유럽의 그 항공사의 항공기를 구매하는 형태에서의 기브 앤 테이크가 있었죠. 이번에도 보잉사에 대해서 또 항공기 30대를 구입한다는 대한항공과 미국의 그 보잉사의 뭐 기브 앤 테이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에는 합병 승인이 날 것 같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합병이 되면 주가 올라가느냐 라는 네. 관점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겠네요. 합병되고 주가 빠질 수도 있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이제 기업의 내용을 판단해서 과거에 시장 내에서 빅딜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큰 회사와 큰 회사가 합병했을 때 주가 상황을 우리가 판단해 보게 되면 작은 기업들의 합병, 사업부 간의 합병이 있었을 때는 뭐 주가가 해당 시점에 대한 내용으로 반응을 합니다. 빠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겠지만 빅딜, 큰 회사와 큰 회사가 합병했을 때는 보편적으로 주가가 상승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이게 이제 삼성의 삼성항공과 삼성정밀화학이 아마 하나로 넘어갔을 거고요. 그리고 삼성정밀화학은 롯데로 넘어서 롯데케미칼이 됐고 네. 삼성항공은 하나로 넘어가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됐죠. 이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 간의 큰 빅딜을 통해서는 회사가 성장하고 발전한다라는 기본 전제를 깔고 판단해 보게 된다면 대한항공의 이번 합병 저는 시너지와 주가에 대한 반응도가 긍정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도 한번 우리가 관전 포인트로서 판단해 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